안녕하세요. 속담 초성 퀴즈, 이번 영상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속담입니다. 각 문제마다 조금의 시간과 힌트가 주어지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염려를 지나치게 할 때 또는 남이 괜히 상관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심각한 일인데도 남 일 대하듯 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와우! 별일 아닌 일을 괜히 건드려 더 어렵게 만들 때 쓰는 속담이죠. 계속 노력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을 무시하고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입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역시 노력과 정성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너무나 오래도록 애타게 기다렸던 일이 마침내 이뤄질 때 쓰는 속담입니다. 뜬금없이 생각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할 때 쓰는 말이죠. 별거 아닌 얕은 지식으로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을 하는 경우에 쓰는 속담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확인해야 하는데 막상 할 사람을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죠. 작은 악행이라도 계속하다가는 결국 칼로가 나기 마련입니다. 불쾌한 일이나 징조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팬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일수록 막상 쓰려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거죠. 말다툼이 나면 늘 상대를 탓하지만 실상은 서로의 탓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15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몇 문제나 맞추셨을까요? 10문제 이상 맞히셨으면 정말 많이 맞히신 거라 생각돼요. TV동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이상 동쌤이었습니다.